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듈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시장이 힘든 만큼 뭐 역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적주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CIS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도 계속 상승폭이 좀 괜찮았었던 종목인데 결국은 뭐 지수의 힘에 의해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내려졌을 때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추천드린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2차전지 전극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장비 투자액 중에서 이 전극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전극공정 장비 중에서도 이제 쿼터라든지 캘린더 그리고 슬리터 등의 핵심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즉 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이 주요 업체들의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잘 되든지 상관없이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이 CIS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향후 한 4년 정도 동안 이제 245GW 정도 규모의 카파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증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3년까지 이 생산 부지를 75% 정도 확대라는 부분이 오늘 추천드린 이 CIS의 가장 주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라도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지금 셀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CIS는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좀 밀렸을 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밀려 내려오더라도 부담 없이 추가 매수하시거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2차전지 장비 투자 중에서도 이 전극공정 쪽에서도 비중이 약 36% 정도 또 추가적으로 구조적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묶여있는 종목이고 이런 호재의 종목이 실적도 좋을 건데 주가가 증시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분할 관점으로 계속 좀 담아가는 관점을 진행하시면 결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으로 돌아섰을 때 이 CIS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반등을 칠 수 있는 2차전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 간단하게 뭐 예정치를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1,900억 원,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는 한 55% 증가로 보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230억 원 보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100%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주가에 계속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, 즉 지수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시점에 오히려 분할로 담아가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 뭐 보시는 것처럼 증시가 계속 좀 이 며칠 뒤에 있을 FOMC 결과 때문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담아가시는 전략보다는 밑에 내려드리는 손절가 수준에서 좀 잡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. 일단 손절가를 지금 잡아드리는 가격대 14,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,500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가격대에서도 여전히 뭐 최근에 지켜졌었던 저점 수준에서는 매수를 좀 받쳐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증시가 뭐 적극적으로 베팅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즉 이 FOMC 보고 들어가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 14,500원 잡아드렸지만 진입하신 분들이라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가격에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아직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14,500 근접 가격에서 잡으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고점이었었던 부분과 그리고 9월달, 10월달에도 최고점에서 이제 물량 무단이 좀 남아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규 매수는 한 14,500원 손절가 쪽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존에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정리하셨다가 다시 매수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CIS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